이번 주는 설날 연휴가 금요일부터 시작돼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한 주가 될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7시 출근을 한번 도전해보려고 알람은 사실 제가 평소에 맞춰놓은 알람 그대로긴 한데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시간을 꼭 맞춰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워치도 충전해놨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 출근을 해봅시다.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남자친구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10분이거든요.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씻고 내일 출근 준비 옷까지 다 골라놨거든요. 다 하고 해도 아직도 7시라는 거. 그렇지만 전 일찍 자지 않을 거라는 거. 지금부터 저 호캉스 영상 편집하고 있거든요. 오지간히 많이 찍어놨더라고요. 총 클립이 3시간이 넘는 영상인데 이걸 또 편집도 하고 31분이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갑시다 갑시다. 늦었다 늦었다. 택배가 하나 왔는데요. 짜란. 아이패드 거치대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이거 케이스인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케이스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게 좋긴 한데 뭔가 이제 패드를 조금 위로 올리고 싶어가지고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찾았던 거는 높이가 조금 많이 올라가고 회전이 되는 거 그거를 좀 찾았어요. 이거는 절대 휴대용이 아니고요. 집에 놓고 쓰는 용도로 이렇게 세우고 여기다 패드 올리고 이게 높이 조절이 이것도 뻑뻑하네? 이게 최대인가? 돌아갈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일단 이렇게 하고 짠 이렇게 높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바닥에 이렇게 세워놨던 거를 거치대에 해가지고 쑥 올렸어요. 지난밤 중전마마의 병원이 심해지셨는데 이거 저번에 컬리로 시켰던 강민경님이 권고하시는 거 보고 바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엄청 달긴 한데 저당이라니까 안심하고 먹습니다. 냄새도 엄청 달아.
4분의 1 차를 쓰고 병원 투어를 하는 날인데 다 2호선이 있어요. 교정은 제가 20대 초반에 했던 거라 그때 회사가 역삼역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치과를 강남역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강남역으로 오고 있는데 교정 치과 받고 그 다음에 신촌으로 넘어갑니다. 신촌에서 일반 치과 가서 스케일링이랑 충치 괜찮은지 한번 확인하고 그 바로 옆에 신촌역에 안과가 있어요. 저 라섹한 거 체크하고 정기검진하고 그 다음에 홍대로 가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병원 투어가 다 끝나면 홍대로 가서 거기서 놀고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스케일링을 하고 이제 안과로 갑니다. 이런 수를 누르고 선택 완료를 눌러주세요. 해당 금액의 결제 방 카드 결제를 카드를 빼지 마세요. 영수증과 라카키를 꺼내주세요. 나가실 때 라카키를 반납하셔야 보증금이 환불됩니다. 고양이들 사진 찍어도 되나요? 네. 고양이. 네. 라카라카. 59번. 맞아요. 마개 빼면 되고. 손 다 씻고 들어가야 되나? 약간 좀 덤벼고 있는 거구나. 준비되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택배가 이만큼 쌓여있어요. 이거 되게 가볍네. 뭐가 많이 안 들었나봐요. 되게 가볍네. 저랑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 받을 거라 봉투 3개가 왔습니다. 제가 대장 내시경은 처음 해보거든요. 위내시경만 해봤지. 근데 대장 내시경을 저는 수면으로, 비수면으로 받는다고 했거든요. 죽진 않겠지. 어차피 다 견딜 수 있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대장 내시경 안내문이랑 그 공포의 대장 내시경 약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또 모르겠네요. 어떨지. 가디건 모어든라이크라는 곳에서 가디건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살짝 품이 있고 팔이 소매가 약간 손등 반까지 덮는 거를 좋아해서 저는 길이는 아주 딱 마음에 들고요. 쉐이크가 아니라 진짜 주머니가 있어요. 양쪽에 드 파운드에서 이거 니트? 가디건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 니트입니다. 이게 약간 거친 느낌일 줄 알았는데 보기에는 근데 부들부들한 느낌이고요. 이 라인은 살짝 네이비 컬러예요. 블랙이 아니라 약간 짙은 네이비 같은 느낌? 뭐야? 니트가 이렇게 비쌌나? 이게 여기 168,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되게 저렴하게 샀던 것 같거든요. 이게 정가 주고 사기에는 조금 요즘 옷값이 너무 비싸요. 꿈이 커버였는데 막상 입으니까 또 그렇게 크진 않네. 근데 이게 목이 조금 좁아요. 그래서 화장하고 입을 땐 좀 조심해야 하고 변스트 여기서는 그 맨투맨도 사가지고 되게 오래 잘 입고 있어요. 옷이 망가짐이 없이 세탁을 해도 그대로고 목도 그대로고 그래서 제가 상의를 몇 번 구매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니트입니다. 이게 저는 네이비를 처음에 사고 싶었지만 전부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그린으로 구매를 했는데 저는 스몰을 구매를 했고요. 오, 우선 방금 입었던 드 파운드보다는 부드럽고요. 까끌거림 별로 없고 좋아. 맨살에도 딱 완전 가능한 요거까지 입어봤고요. 네, 드로우 핏. 이거 살짝 베이지 톤인데 약간의 옐로우기가 섞여서 되게 탁한 베이지 컬러가 아니라 중간에 살짝의 그린 컬러로 배색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라인이. 이게 되게 잘 늘어나는 그런 스타일인데 얘는 가디건으로 입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다 잠궈서 티셔츠처럼 입어도 되고 모델은 살짝 이렇게 살짝 벌어지게 코디를 했더라고요. 이런 느낌의 가디건입니다. 이거 한번 좀 입어보고 보풀이 그렇게 심하게 안 난다 하면은 다른 색깔도 한번 사봐야겠다. 내일 요거 입고 가야지. 늦었다. 늦게 일어났다. 어제 언박싱 했던 옷 입고 갑니다. 아, 늦었어 늦었어. 빨리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슬리브에 태연이 얼굴이 박혀있는 거예요. 저번에 없어가지고 되게 실망했는데 두 개 포장해왔습니다. 엄마 거랑 제 거. 아직 하나가 남았는데 그거는 지금 조회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왠지 설 연휴 끝나고 배송이 시작될 것 같거든요. 이거 니트거든요. 제가 이번에 다 니트, 가디건 이런 종류로만 샀는데
어몽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 용돌이가 박혀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캐릭터 같은 건 아니고 되게 막 포근하게 예쁘게 곰돌이가 박혀있길래 아니 뭐 37살 먹고 곰돌이 박힌 니트를 입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고 싶은 거 입으려고 요거를 샀습니다. 이게 까끌거림 없고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막 엄청 막 부드러운 정도는 아닌데 그냥 안에 이너 없이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만한 정도? 색깔이 너무 배색이 너무 예쁘다. 짠! 연휴 시작 간단하게 체리 한 바가지랑 아사히 집에 있더라고요, 냉장고에.